그만 좀 그만 먹 그만 그만 처먹어. 아니 그게 그만 먹으라고. 그리고 하려면 뭐 이렇게 하 진짜 ASMR 기본이 안 됐네 진짜. 옆에 컵 좀 줘봐요. 조용하라고. 와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로 지자체에서 ASMR로 방송을 합니다. 지자체 최초의 ASMR. 오늘 역시 대본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시죠? 그 한의사 선생님. 한의사 선생? 한의사 선생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그 진료 받아보셨죠? 네 받아봤어요. 아, 저도 진료 받아봤는데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요즘에 머리 아프시다면서. 아 머리 아프지. 두통? 아주 두통도 심하고. 아니 근데 너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게 저요? 아니 뭐 아픈데 없어? 배고픔. 그럼 이따 쳐드세요. 쳐드세요? 자 그러면 이거 오늘... 쳐드세요 나한테요? 이분은 네. 경기도 총 공무원이라면 네. 진짜 모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원어비. 네, 허승철 의무 사무관님이십니다. 박수. 그냥 끝에 하는 게 편한데. 저기 자기 소개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목소리를 그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ASMR이라고.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네? 말을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시면 돼. 여기. 네, 아니지.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네. 여기 가까이 대고. 가까이 대고. 이것만 안아주세요. 네. 예, 안아주시고. 네. 경기. 아니. 여기. 요만큼 오세요. 얼굴 요만큼. 요만큼 더 더 더. 예. 해보세요. 경기도청 총무과 한방진료실 한의사 허승철입니다. 아이 그. 네? 속삭여듯이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컨셉이에요. 괜찮아요. 해보세요. 경기도청 한방진료실 한의사 허승철입니다. 처음에 다 어색해 하시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선생님, 도청에 인사세요. 네? 인사. 그 유튜브 이런 거 전혀 안 보시나 봐요. 아니 보는데 그 이거 이거 어떤 인사? 아니 인사. 아 아니로 인사. 인사. 아 그 아 인사 아닙니다. 근데 제가 진맥을 좀 봐요. 오장육부가 안 좋아요. 아니요. 아니 그때 진짜 어떻게 알아? 뇌가 쇠했어. 아니 근데 내가 멈췄는데요. 야 뇌가 멈추거든. 아니 지가 내가 멈췄지. 근데 두통이 심하대요. 두통이. 아 진짜 두통에 좋은 침이 있어요. 침 받고 시작할. 아 침은 가져왔죠. 아니 무슨 미쳤나? 그게 불법 아니야? 아니 불법은 아닌데 약간 좀 이 깨끗하지 않은 곳에서 침 놓는 거 방송에 나오면 요것도 먹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압하는 게 낫습니다. 아쉽다. 가만히 보면 얘가 항상 저를 골로 보내려고 그래요. 제가 침을 아프게 해서 놓을 수가 있고. 근데 이게 동의를 구하면 되잖아요 상대방이. 아니 저분한테 동의를 구하면 되는데 유튜브를 보는 분. 놔주세요 제발. 그럼 비방용으로 좀 찔러드리고. 저기 어떤 공무원들이 네. 저한테 꼭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맞아요. 뭐냐면 소화가 예. 안 돼서 갔더니 예. 술 드셨냐고. 예. 아 저는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그거 물어봅니다. 술 드셨냐고. 아니 그니까 아니 근데 배가 너무 아픈데 예. 술 드셨냐고 예. 그렇게 물어보셨다고 예. 서운했다고 그러시더라고. 아 그분이 술 주정뱅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술 먹고 배 아플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특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거를 이제 본인 개인의 술꾼으로 인식하게끔 했다가 문제 제 잘못인데 항상 이렇게 그걸 일절 물어보는 게 그 전날 뭘 먹었느냐
그러니까 보통 술들 많이 드시네. 절차상으로. 예, 예, 예. 예. 그다음에 또 어깨 막 뻐근하고 예. 막 손 손목 아프고 그 어깨 아프 뻐근하다 그래도 이거 예, 예. 아니요. 그건 손목 아플 때라는 거고 어깨 아플 때는 여기 5, 6, 7, 8번을 예. 아니 근데 그분은 예. 어깨 아프다고 그랬는데 예. 이거 하라고. 아니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손목이 아파 죽겠는데 예. 아, 예, 아플수록 손목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손목이 아픈데? 예, 아플수록 죽을. 저는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을 때 도리어 이렇게 가벼운 마사지 피가는 게 더 낫듯이 손목 아플 때도 막 쪽을 딱 그리지 마시고 꼭 맞는 비유법은 아니지만 가볍게 이렇게 좀 이걸 한 10초간 하라 그러는데 10초간 너무 기니까 한 5초간만이라도 가볍게 이렇게 엄지도 같이 보합시다. 예, 이렇게 예, 예, 자극이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밑으로 밑에 할 때는 엄지를 밑에 대주고 여기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잡아당기는 것까지만 요부 자극이 시원합니다. 이런 관점을 해달라는 거지 무조건 제가 그런 건 아닌데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예. 도청 공무원들이 허트레칭이라고 허트레칭이라고 별명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여기 도청 안에서 무기가 침과 당약은 안 되니까 보험 안약인데 그거 뭐 갖고 하기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그런 느낌이 드시죠? 아니면 그것도 설명합니다. 근데 본인들은 앞뒤 저는 다 잘라버리고 이게 자 마지막으로 그 일하시면서 보람 느끼셨던 것 말씀 혹시 보람은 항상 있습니다. 속이 불편한 분들이 간간이 오신 분들인데 어떤 분은 며칠째 속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오셨는데 제가 보통 오시면 이제 그 상황 따라서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먼저 주는 경우도 있고 약을 안 드리고 침하고 뜸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은 상황이 약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침을 먼저 넣고 배에 뜸을 해드렸는데 속이 얼마나 변한지 그 저희 한방진료실이 조그만한데 방구 소리가 뽕뽕 자 거기까지 이거 많이 안 보죠? 이제 많이 봐주세요 이제 많이 봐주세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럼 어디 유튜브 제목이 뭡니까? 그건 가르쳐드릴래요. 아니 어쨌든 진짜 오늘 귀한 거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ASMR 똑똑똑똑똑 구독, 알림 신청, 좋아요까지 도민 여러분